남과 북이라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남과 북의 긴장 이런 거에 대한 좀 상상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강철 위원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.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.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와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? 이런 형식의 시나리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고 저 가슴이 뛰는 남북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고 의욕이 샘솟았습니다. 범철이라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쿠데타라는 어떤 큰 사건에 휩싸여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철이라는 또 다른 철우를 만나서 좌충돌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정우성 배우는 뭐 한마디로 연습벌레라고 생각합니다. 우직하고 약간 정의감이 있는 배우인 것 같고요. 의견을 얘기해도 되게 귀담아 들어주시고. 사실 북에 손상했냐? 청와대 외교안보석이고 굉장히 지적인 인물이고요. 중국어와 영어를 어우 능수능란하게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인물이고. 곽도원 배우는 천재적인 분이 아닌가. 변화무쌍하고 그 변화무쌍함이 자유로우신. 후배들 하는 거 모니터 다 해주시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. 두 분 다 놀라운 집중력. 정우성 배우분은 이제 엄철우란 캐릭터로, 이제 곽도원이라는 배우분은 이제 곽철우란 캐릭터로 완전히 동일화되어서 그 인물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관객분들을 만난다. 형과 제리. 예. 도원이는 저를 너무 사랑하죠. 우성이는 눈이 참 착해요. 야, 연기할 만 나네.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을 특별히 모셨었습니다. 하이퍼리얼리즘을 어디까지 CG가 갈 수 있을까? 오히려 그거는 한번 좀 같이 좀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특히 군사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. 헐리우드 못지않은 제작 시스템을 네, 자리 잡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했고요. 남북 출입국 사무소 미술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했거든요. 출입국 사무소에 간판을 켰죠.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, 박도원과 또 정우성이 열심히 촬영을 했으니까요. 여러분들에게 진짜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기다리십시오. 영화 강철비가 강렬하게 터집니다. 터집니다.